자, 계속합니다. 502페이지 할 차례죠. 잠깐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상위법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낼때그 문제의 조건에다가 이렇게 써 줘요. 보증금이 서울이고 보증금이 얼마고 차임이 얼마고 이렇게 줘요. 문제에다가. 문제를 줘야 문제의 조건을 줘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뭐 올해 우리가 문제를 푼다면 서울이고 1억에 500입니다. 이렇게 주면 아, 6억이다. 6억 1천 이하. 그러면 환산보증금 이하니까 법 전체 적용으로 문제를 풀고, 문제 조건이 1억에 6백이다 이렇게 준다면, 어, 환산보증금 초가 있네? 음, 그러면 이것만 적용, 이것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를 풀라는 거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억에 6백이다 옳은 걸다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풀고. 그리고, 임차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오, 이게 풀고.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된다. 오, 3기 연체 해제할 수 있다. 오, 이렇게 풀고. 확정인 자 우선 변제권 취득할 수 있다. 이 엑스, X. X. 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 임대인이 별말 없으면 기간이 끝난 때 동일한 조건 임대 찬 것으로 본다. 묵직갱신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X. 이런 식으로 골라야 돼요. 네.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이건 다 X. 이렇게 골라야 돼요. 이렇게 골라야 돼요. 그래도 이만큼이라 만들어진 게그맘상모 덕분이라니까요. 아까 전 시간에 제가 그 리쌍 건물 말씀드렸죠. 보니까 기억났네. 그 곱창집 이름이 우장창창이었어요. 고작 곱창집이 우장창창. 이름도 좀 재밌죠. 재밌데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자이 제도가 아예 없었을 때 현상보증금 초과되는 경우는 법 전체가 적용이 안 됐던 그런 임차인이었어, 걔가. 근데 그 가수가 건물을 샀다고. 대항력 없어. 없잖아. 요 나가. 임차인이 알아보니까. 오? 진짜 나 법에 볼못 봤네? 뭐 이런 나라가 있어. 나못 나가. 나 죽여. 이렇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아무래도 좀위명인사다 보니까, 이론도 좀, 여론도좀안 좋고 해서, 그래서 얼마 합의 보고, 얼마 좀 주고, 많이 준건 아니더라고. 얼마 주고, 여기서 주차장에서 일하게 해줄게. 이렇게 했다가, 했다가 이제, 어, 주차장 용도 변경을 아마 건물주가 하기로, 해주기로 했었나봐요. 근데 그걸 안 해주고, 주변에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주차장에서 영업한다고, 민원 들어오니까, 이제, 그, 곱창 집 사장은 건물주한테 자꾸 해달라, 해달라. 이쪽에서는 막 자꾸 찰필 미루고, 안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물주가 열받아가지고 나가! 소송을 걸은 거야 명도 소송을 걸었어. 걸었는데, 그 임차인이 쫓겨나게 된 계기가, 계기가 바로, 묵시적 갱신이 허용이 안 되는 임차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이거 외에는 인정이 안 되잖아. 묵시적 갱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안 했어. 뭐이 소송하고 어쩌자다 보니까 묵시 못 지나버린 거지. 6개월부터 1개월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 요구해 드는데 그걸 못 하고 지나버렸고. 임대인 임대인은 어 당연히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었지. 그러니 임차인은 이거 묵시적 갱신 된 거다. 1년 연장되는 거니까 나는 보장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인데 판사님은 아니야. 너는 환산 보증금 초과하는 경우고 그런 경우는 이것만 인정되고 목적 갱신 허용이 안 되니까 너는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나와서 결국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죠. 네.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분명히 이거는 어, 임차인 잘못은 아니야. 100% 임차인 잘못은 아니라고요. 양보, 모두에게 양가나임의 잘못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 히 이건 잘못된 법을 악용한, 악용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어쨌거나, 환상보증금 초과하면, 대항력 있다. 5년 보장 인정된다. 이것도 지금 10년으로 추진 중인데, 아직은 이법력는안 나왔어요. 10년으로 지금 추진 중이에요. 지금 5년 보장이지만, 10년까지 보장해주자. 이건 아직 입법료가 안 됐고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한다 그리고 3기까지 연체했을 때 해약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적용한다는 거야 근데 증액 이런 건 적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 현재 5%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개정돼서 5% 제한하는데 환상보증금 초과할 땐 그게 제한이 없어서 600인데 너 이번에 1년 더 하고 싶어 그러면 200 올려줘 해도 뭐 상관없다는 거라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이거는 환산보증금 이 제도와 전혀 관련이 없고 당연히 소액 임차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제도겠죠 이거는 역시 경매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 임차인은 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불권자보다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법과 이 문장은 똑같아요. 그래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일자 혹은 무관하며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만 갖춘 소유 임차이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일정액은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 기준은 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해서 임대 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이것도 주임법과 같고 근데 주의할 점이 이제 2번입니다. 주임법과 다른 점을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임법은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할 때도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주임법은 안 그래요. 주임법은 보증금 x 만 가지고 따져요. 아까 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이 어디 있었나요? 그 487쪽이 있었잖아요. 487쪽이 있었는데 소액임차인 소액임차인일 때자 서울로 하고요. 다. 서울로 하고 이것이 주택이라면 보증금이 얼마 이하면 1억 이하라면 은 2억 이하라면 무조건 이자는 뭐다? 소액임차인이다. 이거야. 차임이 얼마냐 아니 이거 따지지 아 않아. 따지지 않아요. 근데 상가는 그렇지 않다. 상가는 현재 환산 보증금으로 환산 보증금으로 6,500 이하일 때가 뭐다. 소액 임차인이다.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인데 자,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이다. 월 차임이 100만 원이야. 그래도 여러분들은 소액 임차인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이다 라고 답하시 한다고 차이만 따지지 않는다고요 보증금만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뭐 서울 경기권에 사신다면 서울에서 월세 없이 전세로 1억 이하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거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1억 이하 전세 에 있으면 저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들어가 살게요. 월세 없이. 30평만 해요. 아니요. 40평. 4 0평으로 해서 좋은 자리로. 말도 안 되는 거지. 없어. 그러면 서울에서 1억 이하다라면 거의 다 차임이 있는 쪽으로 봐야죠. 물론 1억 이하 전세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확인 을안 해봤잖아요. 어쨌든 주택은 보증금이 1억 이하기만 한다면 월 차임이 얼마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소임 차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증금의 3,400까지 최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지. 그런데 상가, 상가를 해봅시다. 6,50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상가인데 자, 보증금이 1,500이다. 1,500. 차임이 50이다. 이 정도 되어야 뭐다? 소액 임차인이다. 이게 따진다는 거예요. 환산 보증금으로 따지니까 이거는.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6,500이라고 그리고 차임이, 차임이 50이라고. 그럼 이자는 소위 김차인 이다 아니다? 아닌 거라고요. 이게 바로 주택과 차이예요 이건 현재 1억 1,500이 되잖아요. 6,500 이하 환산보증금으로 따지는 거구나. 주택은 보증금만 해가지고 따지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난을 많이 받아요. 왜냐. 서울에서, 여러분, 서울에서 1,500에 50 정도 되는 상가 임차인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주택은, 그래. 1억 이하 월세에 있는 1억 이하 임차, 많이 있겠죠. 굉장히 많을 거야, 아마. 굉장히 많을 텐데, 상가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냐. 서울에서 이런 게 지금 어딨냐. 경기도, 경기도 과밀억적권이 6,500? 5,500? 그러면 500에 50? 550, 1,500에 40, 2,500에 30 있어요? 글쎄, 있으면 저좀 소개시켜줄래요? 어, 어디냐면 사거리로 해가지고 사거리, 사거리 1층으로 코너짜리로 코너짜리로 음, 1,550짜리 하나 구해주세요. 부동산하게, 부동산하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쨌건 시험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적은 아직 없어요. 없지만 가능하니까 잘익혀두세요 주택은 보증금 액수가 1억 이하라면 월차임이 얼마든 관계없이 소임차인이지만 상가는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 해서 6 5 0 0 이하일 때 소임차인으로 본다. 이렇게 그리고 얼마까지 받느냐 이런 것까지 외기는 어려우니까 냅두시고 3분의 1까지 받는다고 그랬죠. 3분의 1 자, 그러면, 6,500, 5,500, 3,800에 3,000이라고 돼있죠. 01065553830.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6,500, 5,500, 3,800에 3,000. 010 01065553830. 6,500, 5,500, 3,800, 3,000. 01065553830. 음. 다음에 이제 서위 김차인의, 최, 어, 추유선 변제권 관련 판례가 있는데, <laughs> 이게 그 지하상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지하상가에 보면은 뭐 여러 점포가 있죠. 되게 작은 점포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많이 있는데 세칸이래 이렇게 세칸인데 3칸. 임대인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고 임차인도 한 사람이 세 개를 다 임차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의 영업장으로 이용한 거예요. 한 단일한 업종으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보통 이게 벽이 좀 쉽게, 이게, 이게, 그, 막았다, 뛰었다 할수 있거든요. 이거 툭 터가지고, 툭 터서, 하나의 영업장으로 이용한 거예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하나의 영업장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서울에서 소위 김치인들레마 얼마예요? 1,500에 50 정도잖아요. 50인데, 마침, 이 전체를, 세 칸을 다 임차해서, 4,500에 150으로 이게 임차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는 소위 김차인이 아니잖아, 지금. 소위 김차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 장을 계약서 쓴 거예요. AB, AB, AB. 그서1 5 3 0자리로세 장을 계약서 쓴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소위 김차인으로 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느낌이 보호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잖아요. 임차인의 수개 구분 점포를, 분명 구분 점포이긴 해. 동일한 임대인에게서 임차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구분점포 각각에 대해 별도 임대차 계약서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단 일괄하여 단일한 임대차 계약서가 성립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잖아요. 그러니 구분점포 각각에 대해 별도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을지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하여 전부에 관하여 상임법에 따라 환산한 보증금액 합산의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받을 임차인 범위를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비교적 최근 판례입니다. 아직 2년 반도 안 됐죠. 네. 자, 소익 임차인 주임법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았습니다. 자, 이제 돈속기간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했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음, 주임법은 최장기간 2년 보장. 상임법은 최단기간 1년 보장.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개월 약정했다. 그럼 임차인은, 나 8개월만 약정했으니까, 8개월 됐으니까 나갈래요?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임대인은, 아니야, 원래 1년이야. 너넉달더 있어야 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아니면, 얘가 1년까지 할래요? 그랬어. 그럼 틀어줘야죠. 8개월이지만. 근데, 야, 너 8개월이잖아. 나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미만의 유효함은 임차인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여러분 메모 좀 하실 것이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하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메모해 주세요. 임대차 기간, 최단기한 1년 보장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적용 X. 환산보증금 초과 적용 X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임대차 종료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에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자, 계약갱신요구권. 되게 중요한 제도죠, 이것도. 계약갱신요구권은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합니까? 그렇죠. 환산보증금을 초과해도, 초과해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인정한다. 자, 그리고 매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1번, 임대인은, 저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요. 다만 다음에 쭉 사유가 있을 땐 임대인은 그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요. 그래서 2번 제목 임대인이 그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 첫 번째 몇기 연체했네. 3기 주임법은요 이 갱신 요구 제도는 없어요. 주택 임대차는. 그것도 잠시 말씀드릴게요. 주택 임대차는 묵시적 갱신은 있지요. 임대인이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별말 없었다. 임차인이 한달 전까지 별말 없었다. 임대, 종전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자동 몇년 연장된다. 2년 연장된다. 이게 묵시적 갱신은 있는데 주임법은 주택 임대차는 갱신 요구제도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차에서 2기 차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3기 연체했을 때는 그 갱신 요구를 뭐할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갱신 요구는 해도 되죠. 말로 못 하는 건 아니죠. 뭐 들어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래, 3기 연체했지만 너 하게 해 줄게. 해도 되지만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억은 숫자 주의 꼭 외우셔야 되고. 니은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는데 당연한 거지.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득업번은 둘이 합의를 해야 돼, 합의. 합의에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얼마 제가 합의금 드릴 테니까 그냥 나가시죠. 5년 하시지만 2년 하셨으니까 그냥 나가셔도 될까요? 임차인이 음,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하면 나간다는 거죠 둘이 합의해야 돼, 합의. 그다음에 니을, 미음, 비읍 세개 묶어 볼까요? 니을, 미음, 비읍. 니일 미음 비읍의 공통 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라고 써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 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나 일부를 전대했다. 보통 시험에 낼땐 전부 또는 일부는 하나만 내거든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부를 전대했다 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일부를 전대했다. 그래도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 그다음 미음. 임차인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이건 좀 웃겨요. 임차인이 전부를 고의로 파손? 자, 하나씩 하나씩만 될 테니까. 자, 생각해 볼까? 임차인이 전부를 고의로 파손? 뭡니까? 다이너마이트 터트렸데 <laughs> 그런데 갱신 요구하겠다고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거지. 감옥 가야죠. 이렇게 문제는 좀 민망하죠. 자, 건물을 전부를 고의로 파손했다. 갱신요구 허절할 수 있다. 고 너무 당연하기도 하지만 갱신요구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이것도 갱신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말도 말도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말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죠. 건물이 없잖아 지금. 전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으면 뭐 건물이 거의 없는 건지. 어떻게 했다는 거야? <laughs> 자, 다음에. 일부라고 낼수 있겠네? 그럼 일부를 고의로 파손. 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갱신요가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일부를 중대한 과실로 파손. 음, 맞아. 이렇게 문제 내는 게 낫겠네요. 전부보다는 일부라고 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 볼 때는. 네. 못을 벽에 박았는데 한마로 박았다, 이제. 한마로. 대충 박아야 되는데. 한마로 박았다고. 중대한 걸 파손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 경매한 과실. 경매한 과실로 파손했다면, 이거는 갱신 거절 사유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전부라고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전부를 경매한 과실로 파손. 음, 어쨌거나 갱신 거절 사유는 아니야. 근데 일부를 경매한 과실로 파손했다.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 X, 이렇게 골라야 되겠지. 일부를 경미한 과실로 판선했다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 하면 틀립니다. 틀립니다. 그냥 뭐, 못 알아 박았는데 벽이 무너졌다. 뭐 내가 중대한 과실은 아니지. 벽이, 뭐,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럴 수 있죠. 그 다음 이어서, 시업번, 아니, 비업번. 전부나 일부가 뭐 됐다,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전부 멸실. 이것도 이상하죠? 자, 일부 멸실.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다음에 시어번. 이거는 이제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네. 전부 또는 대부분이라고 돼있어. 갑자기. 일부가 아니에요. 다시. 전부 또는 대부분. 같이 발음해보세요.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을 하기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때 A, B, C. 이세 가지가 A, B, C가요. 2012년에, 아까, 갱신 요구, 처음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게 만들어질 때, 만들어질 때, 2012년에 그때 이제 추가된 내용이에요. A, B, C는. 이걸 왜 그때 서로 추가해서 만들었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걸 악용하는 임차인들이 있었어요. 참, 이게 문제 어디가 나요? 사기꾼들이. 임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임차인들한테 내가 다 다음 달에 건물을 다 부시고, 재건축 하려고 그래 다 나가세요 어떻게 다 나가야 잖아 법이 그런걸 전부들은 일부를 전부들은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 하겠다는데 나다 나가야지 임차인 다 거지 되는 거죠 보상도 못 받고 다 쫓겨납니다 다 쫓겨난 다음에 이 썩을 놈이 건물을 안 부십니다 건물 안 부시고 임차인을 새로 다 받아 권리금 제가다 제가 받고 이렇게 악용이 되더라는 거야, 이거를. 민망해서 그렇게할수 있나? 사기꾼들이 많아, 많아,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A, B, C, 셋중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인정하겠다는 거야, 이거를. 내맘대로 전부나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겠다. 이다고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셋중 하나 사유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소유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다. 임대차 계약을 처음 할 때부터 미리 알려줬어야 한다는 거야. 1년 있다가 다 부실 텐데, 괜찮겠어요? 에저 1년 있다가 하고 나갈게요. 뭐, 이런, 이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자, A는 충분히 이해 돼요. 자, B. 노후, 훼손, 일부 멸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이것도 사실 악용이 가능하죠. 건물적 어버래요. 아니, 어우, 도대체 이게 노무, 노후에 대해서 너무 노후돼서, 아, 나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없네. 다 부실 테니까 다 나가. 이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훼손, 일부 멸실,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건, 임대인 쪽에서 입증해야 될 어떤 그런, 이유,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합니다만, 시험은 그렇게까지 무지 않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다른 법령,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따라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경우, 셋중 하나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갱신요가 허절할 수 있어요. 근데, 시호법은 요즘엔 잘안낸다 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잘안내는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걸 사유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3기연체 거짓 부장의 임차. 그 다음에, 어, 합의해서 제공했다.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 세 개. 동의 없이 전대. 그 다음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멸실.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 A, B, C 중에 하나 있어야 된다. 박스 밑에 3번. 이 갱신 요구권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5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년까지만. 최초 기간은 뭐? 포함. 최초 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만 인정하겠다고. 10년으로 지금 개정하겠다는 말이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이번에 입법 예고는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이건 법률 개정이라 국회 통과를 해야 돼요. 자, 다음에 증액 청구. 증액 청구. 이때, 어쨌든, 갱신 요구 했어요. 임차인이. 처음에 2년 계약했는데, 나 1년 더 할게요. 라고 갱신 요구 했을 때, 임대인은 증액 청구는 돼요. 증액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 환산보증금 이하일 땐, 갱신 요구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선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1분의5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이거 바꾸세요. 5로. 100분의 5로 바꾸세요. 이거는 확실시 되니까 5로 바꾸시고. 환산보증금 범위 안에서는 1년 더 할게요. 그래? 5% 올려줘야 할수 있다는 거야. 근데 2번, 환산보증금 초과는 달라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갱신일 땐 조세공과금, 주변상가금의 차임보증금, 이런 걸 고려해서 증감청구를 별도로 할수 있다. 이게 100분의 5로 제한하면,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 조건이 1억에 6백이다 뭐, 옳은 거, 틀린 거 찾아라. 자,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따라 임대인은 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조세공과금, 주변상가금의 차임보증금 등을 고려하더라도 증액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린다고. 이런 사정이 있을 땐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다고. 그러나 환산보증금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범위 안에 있는 임차인은 조세공과금, 주변 상원의 차인보증금 이런 걸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100분의 5를 절대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전대차 적용. 임대인 동의 얻어 전찬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건 행사 기간 안에서 임차인을 대위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직접은 안 돼. 대위에서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의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안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이고, 지금부터는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이거는 주임법에도 있고, 상임법에도 있나. 자, 임대인이 끝나기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의 갱신 거절 통지 조건 변경 통지안 하면 그 기간이 관료된 때 동일한 조건나 임대청 것을 본다. 존속기간 1년으로 본다. 그리고 임차인만 언제든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받고 3개월 재무회력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주인법과 같다. 그럼 이제 판례 하나 좀 공부할 텐데요. 판례 1번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올지도 모르니까, 나올지 모르니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잠깐 보세요. 처음에, 처음에 2년 계약을 했어, 2년. 그냥 얘기를 고 얘는 이제 임대인이라 할게요. 얘는 임차인이고. 자,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한 거야. 나 재계약 안 할래요. 그래도 임차인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 5년까지 할수 있잖아요. 저 1년 더 할게요. 라고 요구하면 들어줘야 돼. 얘가 거절을 먼저 해도 내가 요구하면 들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어,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이 된 거죠. 그럼 이제 1년 더 가는 거죠. 자, 3년까지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대인이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임차인도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되느냐? 묵시적 갱신 됩니다. 이때는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얼마 연장? 1년 연장. 또1년 연장됩니다. 4년 됩니다. 임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 이거 월부터 일 월까지 사이에 내가 깜빡하고 작년에 말 못했다고 어, 나가시라고 갱신 거절했어요. 임차인이 나도 작년까지는 올해까지 말고 나가려고 랬는데요1년더 아, 할래. 1년 남았어요. 갱신 요구했어. 또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돼. 그래서 갱신 요구해서 1년더 연장. 자오 년. 5년. 자, 이번엔 또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 말 못했어. 바빴나 봐요. 아무 말 못했어. 임차인은 더 이상 아무 말할 수가 있어 없어. 못하지, 이제. 갱신 요구 자체를 못하잖아.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미, 미, 뭐가 되는 거도또 또 묵시적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됩니다. 그럼 이제 몇년 연장? 또 1년 연장이 되는 거지. 6년까지 가는 거지.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임대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 내가 이때 깜빡하고 말 못했다고, 말했는데, 당신 몇년 됐다고, 이제. 5년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임차인이, 아니, 임대인 씨, 건물주 씨, 그, 나는 5년은 다 써먹었지만, 우리 둘이는 묵시적갱신이된 거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 6년까지니까, 나 아직 몇달더 남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임대인이 어 맞어 알어 갱신 갱신은 5년이잖아 갱신 5년이니까 나가 임차인이 아니 그 갱신이 그 갱신은 이 갱신이 아니에요 그건 갱신 요구권은 5년 보장이지만 우리 둘이 한건 묵시적 갱신이에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아니 뭐가 그게 그 갱신 딱 똑같은 갱신이지 말 나가 아 몰라 그갱신그 갱신이지 뭐 이게 헷갈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대화가 잘 되고 있는 거죠? <laughs> 그 갱신, 그 갱신. 여기도 갱신 요구권, 여기는 묵시적 갱신. 둘다 갱신은 말이 있으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했냐? 뭐라고 했게? 그 갱신은 그 갱신이다, 아니다? 아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 요구 제도랑 별개의 제도다고. 갱신 요구에 의해서는 몇 년까지로 제한하지만, 5년까지로만 제한하지만 묵시적 갱신 되는 경우까지 5년으로 제한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때는 6년, 7년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판례 1번, 법정 갱신, 이게 묵시적 갱신이죠. 법정 갱신과 임대차 갱신 요구 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니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관해서는 5년으로 제한하지만 이 규정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읽게 낼수 있죠.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차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면 X 하면 됩니다. 목적 갱신 되는 경우는 5년 넘을 수도 있다. 자, 2번. 상가 건물 공유자인 임대인. 아, 그러니까 이 건물은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었구나. 공유자 중한 사람이 임대인이었어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한대요. 그럼 이거는 임대차 해지와 유사하고, 임대차 종료시키는 거다.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공유물 관리 행위에 해당하니까, 공유자 중한 사람이 갱신거절 통지하는 것도 집은 과반수로 결정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나온 거네요. <laughs> 3, 4, 5번은 묶으셔요. 8레번나다 똑같은 거예요. 일번은 나누는 거고, 3, 4, 5번은 같은 거예요. 이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3번. 3번은 어렵지 않아요.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가 있었어. 네, 상인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랬다면, 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선후 관계없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종전 임대차는 갱신이 됩니다. 자, 이말 어렵지 않죠? 임대인이 뭘 했어도, 거절을 했어도, 갱신거절을 했어도, 어, 이, 이 펑의법상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었다면, 없었다면, 임차인이 뭘 했다고, 요구를 했다면, 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갱신된다. 그런데 이 사건은 실제 이런 사건이었어요. 왜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했냐면 음. 이 동네 이제 이 동네 주변에 월 차임이 많이 올랐나 봐요. 많이 올랐어. 그래서 이제 보증금이 얼마고 차임이 200이었어요. 200이었는데 환산 보증금 범위 안에죠. 범위 안해요 그런데 임대인이 이 시점에서 지금 이 길을 500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다고,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500을 올려주던가, 500으로 올려주던가, 아니면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임대인이. 임차인이. 황당하잖아요. 아 어, 무슨 말씀이세요? 저 5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증액은, 그당시는 9%지. 그 당시 9%지. 그5% 하기에는요. 증액은 5%로 제한돼요. 그러니까, 200에 5%는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임대인이. 10만 원? 500에 들어온다고 따르니까, 그러니까 500에. 나가! 나가! 500 올려주는 거 아니면 나가라고! 임차인이. 아, 왜 그러세요? 나 5년까지 보증받을수 있다니까. 5년, 5%까지. 아이 내가 그치? 알았어. 50올려드 50. 50. 임대인이 됐다고 500이라고 지금 나가라고. 너 지금 2년 됐지? 지금 5년까지도 보장되잖아? <laughs> 너 3년 남았네? 너 장사 무작위 잘 되더라? 3년. 너 3년 있다가 반드시 나가, 너. 난 절대 너랑 재계약 안할 거야. <laughs>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임창인이 엄청 장사를잘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3년. 3년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아도, 아 이거. 이것도 이건 안되겠는데 해서 아 그러면 500 해드릴게요. 그 대신 5년까지 그냥 500으로 계속 합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 시점에서 재계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laughs>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랬더니 4번 읽어볼게요. 4번 인차인이 분명히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죠. 갱신 요구권 행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종전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무렵 신규 임대차 계약의 형식을 취한 경우. 자, 신규 임대차 형식을 취했다고 500을 올려 가지고 내가 갱신 요구했음에도 어쩔 수 없이 500으로 신규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했다는 거야. 그랬다면 그것이 그 신규 임대차 형식을 취했어도 취했어도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행사에 따른 갱신의 실질을 갖는다고 평가되는 한 이는 종전 임대차에 관한 재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갱신 요구 했음에도 분명히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를 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갱신 요구를 했다면 신규 임대차 형 계약의 형식을 취했어도 이는 종전 계약에 대한 재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재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럼 이건 이제 임대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멸시켰고, 500으로 새로 재,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500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지, 지금. 임대인은. 근데 아니다, 환사님은 갱신 요구한 거다. 이건 갱신 요구한 건데, 어쭈 울며 계좌 먹기로 신규 임대차 형식만 취한 거다. 이건 재계약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 5번 결론. 증액비율 초과. 10만 원이잖아, 10만 원. 290만 원더 줬잖아, 지금. 증액비율 초과해서 지급된 차임은 부당 이득 반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 이득 반환 구할 수 있다. 음. 나중에 다 끝나고 다 돌려받은 거죠. 돌려받은 거죠. 잘했네. 차임 증감 청구. 자, 증액은 얼마? 1 0분의 5. 수정하세요. 1 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고, 한번 증액 후 1년이는 못한다. 다음에 월차임 전환. 보증금의 전부다 일부를 월차임 전환할 때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할 이푼 기준금리 곱하기 4.5예요. 주인법과좀 달라요. 주인법은 얼마였어요? 1할 일할 기준금리 더하기 3.5였잖아요. 3.5. 근데 상인법은1할 이푼 기준금리인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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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둘 중에 낮은 거. 주임법이 재작년에 먼저 개정됐거든요. 여기도 곱하기였는데, 더하기 3.5로 바뀌었고, 여기는 아직 개정이 안 됐어. 이것도 빨리 바꿔야 돼, 또. 바꿔야 돼.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동일하다. <laughs> 현재 우리 배우고 있는 왼쪽 페이지, 묵시적 갱신, 또 차임 증감 청구, 또 임차권 등기 명령, 우리 왼쪽에 3번, 오른쪽에 4번, 5번, 이런 것들은 환산보증금 초과 적용 X에요. 환산보증금 초과되면 다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다. 뒤로 갑니다. 권리금 보호제도는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하죠. 이제 자 권리금 계약 이거 뭔지 알죠? 권리금이라는 것을 이때 좀 설명, 위에 설명하고 있고요. 권리금은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법 판례에서도 나왔던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거래처 신형 영업상 노하우 등의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런 걸 말하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얘는 누구냐면은, 임대인. 임대인. 얘는 임차인. 얘는 이제 신규 임차인이다. 신규 임차인. 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가, 하고 있다가 기간이 다 끝나서 이제 나가려고 그래. 권리금 받고 나가고 싶은 거죠. 기간이 끝나기 석달 전부터 종료 시까지.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 얘가 찾아요. 찾아서, 이자로부터 이제 권리금 얼마 받기로 하자라는 계약을 하지. 이 계약을 뭐라 한다?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하고, 임차인이 이제 신규 임차인을 얘한테 소개시키지. 소개시켰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은 이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금 보호 제도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 회수기의 보호.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석달 전부터 종료시까지입니다. 딱 3개월입니다. 석달 전이라는 거 조심해야 되죠. 6개월 전부터 아니에요. 석달 전부터 종료시까지 다음에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산한 신규 임차인 들은 저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 받는 걸 방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야. 다음에 행위를 하지 말아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자 기업번. 임차인이 수산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산하는 행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를 이제, 얘를 못 들어오게 해야, 얘를 못 들어오게 해야, 그래서 이 종, 기간이 딱 끝나버리면, 얘는 이제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얘를 권리금 못 받고 얘를 내보내게 되면, 저 권리금을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그 제대로 악용할, 그걸 이걸 악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한테 뭐라 고 그래요? 야, 너 부산가보다, 너 권리금 얼마 주기로 했지? 주기 나, 나한테도 줘. 너 나한테 안 주면 너못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 요구 수사 행위 나도 줘 해봐요. 나도 줘두 번째 신규 임차인에게 어 뭐라고 하냐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니 야 주지 마 주지 마 주지 마너 이거 이틀 잘 버티고 너 하면은 너한테 내가 싸게 해줄게 이렇게 이러고 하는 거지. 내가내가 내가 권리금 이 인간이 권리금 받으려고 그래서 주지 마자 기억은 기억은 보고. 나도 줘. 니은은 주지마. 디귿번은 뭐냐. 신규 임차인에게 그 다음 줄 현저히 고액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너부턴 따블이야 너부턴 따블이야못 들어오게 하는 거지.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래서 너부턴 따블이야 니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수사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자와 계약을 거절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넌내 스타일이 아니야. 헤어진 남친 닮았어. 재수 없어. 이거죠. 내가 이제 임대인 하지 말라고. 첫 번째, 나도 줘. 두 번째, 주지마. 세 번째, 너부터는 따불이야네 번째, 넌내 스타일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2번 임대인이 이걸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을 것인데, 손해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평가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을 이걸 부풀릴 수 있거든. 터무니없이 많이 받는다고 얘기하니까 임대인이 아,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권리금 많이 받으면 나중에 이 가게 안 나가 하지마 이게 얘가 방해한 거지. 어쩔 수 없이 방해한 거예요. 근데 방해 받았다고 하면서 이만큼 내놔 이렇게 할수 있잖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주기로 하는 거, 또 종료 당시 감정평가 권리금 둘 중에 낮은 걸로 한다는 거. 그래서 낮은 걸로 하는 거예요. 높은 것이 아니에요. 낮은 걸로 하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 종료되고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완성된다. 3년, 기억하고. 자, 오른쪽. 권리금 보호제난보호제한 이거부터는 권리금을 못 받는 거야. 못 받는 거. 1번 중요합니다.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지 못하게 할수 있다. 갱신 요구 거절 사유. 아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예를 들어서 이자가 3기 연체했다는 거야. 예를 들면 3기 연체했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은 권리금 받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야. 막을 수 있다. 뭐 거짓 부정의 임차 여러 가지 있었죠, 아까. 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2번. 이번에는 임대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수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아까 왼쪽에서는 ᄂ에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거지. 다음의 경우에는 저자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고. 자, 니 ᄂ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면 돼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가 권리금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아직 계약하기도 전인데. 이건 악용할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이건 지금 해석상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는 거지. 이자가 보증금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어떻게 하라고 그걸? 그냥 없어 보인다는 얘기지. 너 없어 보여. 두 번째. 신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한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지. 근데 우려, 우려, 우려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야, 너 아무도 너 이상해. 너좀 아닌 것 같아. 팔도 <laughs> 안 되는 거지. d 급번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가업의 가치가 하락한 거죠. 권리금 못못 받게 막을 수 있는 거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해결할 수 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입니다. 네 번째는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뭐냐면, 자, 임대인이 어, 신규 임차인. 얘는 A라고, 얘는 B라고 합시다. 임차인이 얘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아직 계약을 하기 전이에요. 임차인이, 임대인이 얘를 얘한테 소개시켜 준 거예요. 아니 나는 자네 업종보다 이 사람이 한다는 업종이 더 마음에 드는데 얘기 좀 해보시지. 얘기를 해보니까 얼마 권리금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어.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받았다 이거지. 받았다면 그때는 임차인이 주산한 신규 임차인과 나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됐고요. 정당하게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였어. 1년 6개월 이런 거 기간 되겠지. 자 권리금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은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 상인법에 권리금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서 하라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권리금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 법, 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지. 상가 건물이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 이것도 그때 비난을 많이 받았죠. 왜냐면 대기업의 편을 들어준 거잖아, 사실은. 아니, 대형 마트에 있는 임차인은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그 이유가 뭔데? <laughs> 그렇죠. 밑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그건 좀 이해할 수 있죠. 네. 자, 다음에 4번. 표준 권리금 계약서. 중요합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해 권장할 수 있다. 국, 또 국장은 권리금 감정평가 절차 방법 기준 고시할 수 있다. 이걸 외우는 방법은 표준 권리금 계약서. 또니은 권리금, 아니, 동그라미 2번. 권리금 감정평가 방법 기준. 그래서 권리금, 권리금 띠면 국장. 권리금의 기억, 국장의 기억. 권리금의 기억, 국장의 기억입니다 국토부 장관이지 법무부 장관 이름 틀려요. 근데 저 밑에 저 밑에는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 자임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분담 등이 기재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아까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임대차 계약을 서민으로 체결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정해서 권고하는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거기도 법무부 장관이었죠.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다 법무부 장관. 권리금은 국장. 다음 페이지에 3기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 이번 시간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경매와 매수 신청 대리를 하고, 이제 기본 이론이 종강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